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한 20년간을 이제 서울에서 자란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은 상당히 엄격했던 집안 같아요. 게임이란 꿈도 꾸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다 이제 고등학생 때 야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야자를 하기 시작했을 때 맛봤던 게임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재밌었고 이쪽 길로 오게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버워치가 나왔고, 저는 그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정말 즐겨서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쪽 일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가 하는 일을 잠시 접어두고 이쪽 길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 개인적으로 이 e스포츠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저는 이 직업이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꿈꾸던 것을 이루기 위해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더욱더 노력하고 공부해서 이 게임에 대한 지식량도, 이 게임은 정말 메타가 빠르게 변해요. 2주간의 밴픽도 그렇지만 이제 매번 밸런스 패치에 따라서 어떤 영웅이 좋아지고 어떤 영웅이 나빠지는지를 순간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데이터와 스탯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와 이 되게 변화가 되게 많은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빨리 적응해 나가냐, 그것이 정말 이 e스포츠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고 조금만 늦어지면 뒤처지는 거죠. 저 중력 자탄 던지면서 진 선수가 나노가가제 받고 망치질에 돌진. 네. 자, 손흥민 선수 중력 자탄 들어갔고요. 자, 갑니다. 누구의 이격? They are able to drain one back onto Rhea as he gets knocked out. But look at the kills just coming through. And Flash Flux will get taken down by the new blood. 한국에서 e스포츠라고 하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다들 나이가 어렸을 때 아마 PC방에서 자랐고 게임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e스포츠에 대한 그 경쟁은 더 늘어갔고. There it is! NC Foxes will make it to your round of 8! You see the coach coming into the booth ecstatic because his team have gone against expectation. 더욱더 늘려가야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이제 짓밟고 올라가서 본인의 이제 재능을 그리고 본인의 실력을 일단은 증명을 해내야 돼요.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도전했다가는 오히려 큰코 다칠 수 있어요.